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며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라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이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어제 주일 말씀이기도 했는데, 예, 오늘 139편을 한 번 더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우리의 출생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아신다. 이 안다는 말은 성경에서 의미심장한 표현이죠. 마리아가 남자를 알지 못했다. 그런 부부관계와 같이 아주 깊고 그리고 은밀하게 그 모든 것들을 아는 것, 이것도 아는 것이죠. 보이는 것만 아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아는 것이고요. 이미 이루어진 것을 아는 것만이 아니라 이루어질 것을 아는 것, 그게 하나님의 신적인 지식이고 또 인식이죠. 아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아셨습니다. 그게 무슨 점치는 사람이, 예언하는 사람이 그렇게 알듯이 신비하게 아는 것만이 아니라 이것은 인격적으로 아는 것이죠. 제가 부모가 자녀의 필요를 감당하는 것을 예로 들듯이 바로 그러한 인격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격적이라고 하는 것이 신비적이라고 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신비적인 것은 무슨 꼭 능력이 있어야만 알게 되는 것이지만 인격적인 것은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알 수 있는 거죠. 부모가 자식을 가르칠 수 있는 것은 배운 게 많아서가 아니죠.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짐작하는 거죠. 또 사랑으로 스스로 결단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미리 사랑으로 무엇을 채워야 될 것인가를 예상하고 짐작하고 또 아는 거죠. 그리고 이 안다는 것은 뭐 대단한 비밀을 알아야만 아는 게 아니고요. 뭐 전문 지식이 있어가지고 내가 아니면 니들은 몰라. 예, 그런 게 아니라 이 안다는 것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죠.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신의 연약함을 비수 같은 눈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연약함을 따뜻한 눈으로 알기 때문에 그 연약함을 이해하고 채워줄 수 있는 거죠. 물론 이 말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부모라도 자식의 연약함을 보는 것이 편하고 쉽진 않아요. 예. 아마 그걸 연약한데 괜찮아 편하다고 하면 아마 마귀일 거예요. 뭔가 다른 속셈이 있어서. 예.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 연약함을 본다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왜 고통스러웠냐면 그걸 자기 문제로 받아들이기 때문이죠. 근데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한다면 그건 자기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예. 자기 문제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을 가슴 아파하고 그러면서 이것을 배척하거나 아니면 저주하지 않고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따뜻하게 바라보는 자리까지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안다고 하시는 거죠. 다윗은 자기의 이해할 수 없는 실존주의 문학에서 자주 얘기했던 이 피투성, 던져진 존재. 아마 목동이었던 그가 여덟 번째 아들로 주목받지 못할 뿐 아니라 그냥 짐승에 물려가거나 어떻게 전염병으로 인해서 그 광야에서 말이죠. 저녁에도 안 들어올 때가 많은데 거기에 있다가 그냥 어떻게 죽으면 여덟 번째 아들 죽었나 보다 그리고 묻고 치울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어릴 때 제가 서부 영화 많이 봤는데 서부 영화에서 많이 등장하는 건 뭐죠? 몰라요? 총싸움이지 뭐예요 총싸움 서부 영화. 그냥 뭐 밥 먹다가도 술 먹다가도 길 가다가도 그냥 수틀리면 뽑아 그러면 뽑는 거죠. 방아쇠 0.1초 늦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길 가다가도 그냥 묻고 돌무더기 하나 놓고 그러고 가는 거죠. 모자 한번 벗어서 이렇게 하고. 네. 파리 목숨 같은 거예요. 거기에서 무슨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다윗에게도 아마 그러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비를 한 번 넘고 두 번 넘고 세 번 넘고 네 번 넘고 그러면서 야 운이 좋은 거야 인생이 멋진 거야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오고 그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들려주고 하나님의 약속이 찾아옵니다. 아 하나님이 어디선가 나를 보고 계셨구나. 이 들판과 이 광야에서 내가 정말 거칠게 아무 값치도 없이 내가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것 같은 그 가운데 누군가 나를 계속 지켜보고 계셨구나. 그리고 나의 그 쓰임새 하나하나를 정말 보잘것없는 양치고 소똥 치우고 그리고 양을 돌보는 그 막대기질 그 물맷돌질, 그 아무것도 아닌 그거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고 또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나의 길을 하나님께서 살펴 인도해 가시는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거기에서 하나님의 따뜻한 눈길, 나를 아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자기의 것으로 받으시는 그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저 멀리 계시는 마치 바다 끝에 저 음부의 밑에 아니면 동과 서의 저 먼 극단에 계신 것 같은 그 하나님의 초월 그 하나님의 트랜센던스 그것이 이제는 나와 함께 하는구나 라는 컴 트랜센던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제 초월이 아니라 포월 함께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 바다 끝에 나도 있고 그리고 저 나를 정죄하는 그 마귀의 권세가 있는 음부의 그곳에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어서
내 마음에 있는 그 저주의 쓴물을 내가 이겨내고 그리고 그 감정 지옥을 내가 이겨내고 다시 하나님께로 올라설 수 있다는 그게 주님이 나를 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십자가 은혜 안에는 그 비밀이 숨어 있는 거죠, 여러분. 예. 인간의 모든 저주와 그리고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우리를 향한 정죄를 이겨낼 수 있는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자기의 것으로 삼으신 그 주님의 그 은혜와 긍휼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그게 십자가 은혜 안에 있는 거죠. 할렐루야.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순간에도 혼자 있는 것처럼 처신하면 안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감정이 이끄는 대로 나를 거기다가 내어 던져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거기가 음부의 자리가 될 거예요. 네. 감정이 이끄는 곳에 나를 막 던져버려요. 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가라앉고 하나님과 등지고 멀어지고 스트레스를 받고 그리고 마음이 낙심되고 그러면 분명히 감정의 기복이 롤러코스터를 타고 우리에게 분노가 갑자기 극심해지고 이유는 알 수 없고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격적인 그 거리에서 벗어났을 때 하나님의 사정거리에서 벗어났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더 이상 해명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요. 왜 그러냐고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면 그냥 요새 힘든 일이 있나 봐요. 관계가 좀 힘든가 봐요. 뭐 일터가 그런가 봐요. 상투적인 대답이 돌아오는데 사실은 하나님과 멀리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은 그 하나님과 우리는 멀어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높은 곳에 가도 거기에 계십니다. 하늘에 올라가도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보다 그게 더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떠나서 내가 좋은 일을 한번 누려보고 싶지만 그건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간섭자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이가 아니라 명분이나 귀찮은 어떤 숙제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누릴 수 있는 최고봉입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 오스왈드 샌더스가 얘기했던 것처럼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을 하면서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아시고요. 오늘 또 우리가 그 자리에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된 축복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예. 주문처럼 연불처럼 그냥 덧없이 외워대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의 현실에서 한쪽 발을 빼고 그냥 믿음으로 적당히 도피해 있으면서 내 감정도 전혀 내가 붙잡고 컨트롤하지 못하면서 그냥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지는 대로 나를 팽개치고 가면서 거기에다가 한마디 주여 덧붙이고 사는 예, 그런 인생이 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를 구속한 구속의 체험이 가슴이 저미도록 분명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인격적인 하나님과 매사에 그분이 나의 모사와 그분이 나의 지략가와 그분이 나의 인도자가 되는 그런 삶을 동행해서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은 나의 유전형질 하나도 컨트롤하고 계시고 그리고 내 안에 진행되는 모든 것들에도 함께 하십니다. 그분께 나의 속사람과 겉사람의 모든 키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고 우리들의 일상과 그리고 가족사 그리고 나에게 관련된 모든 일과 사람들을 그 주님께 아뢰는 것이 마땅합니다. 양육반에서 기도 숙제가 30분인데 예, 남자 성도들은 30분 기도해 본 적이 없죠, 사실은요. 예. 그래서 어떻게 30분을 기도할까? 뭐
3시간을 기도하거나 5시간을 기도해 본 사람은 30분 기도가 뭐 피너츠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30분 기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 어렵죠? 여러분, 유튜브에서 요리 프로를 한번 제대로 된 걸 여러분이 원하던 거를, 그렇죠? 진한 사골국을 한번 진짜 맛있게 한번 끓이고 싶은데 인터넷을 유튜브를 쳐보니까 한 20개 떠요. 그럼 그 중에서 시간도 없는데 제일 제대로 된 거 하나만 골라주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만 골라요? 아니지, 하나 보니까 아, 다른 거는 뭐 하는지 또 궁금해. 백종원이 전부는 아니거든. 그러니까 정통파도 보고 백종원도 보고 적어도 한 서너 개는 봐야죠. 그리고 나서 후회하느냐? 후회 안 해. 네. 아, 너무 재밌어. 가만히 있어. 지금 너 끓여주려고 그러는 거야, 이거. 응? 네.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가만히 있지 뭐 어떻게 해요. 예, 그래가지고 한 서너 개 보면요, 그 30분은 그냥 가겠죠? 30분은 그냥 가는 거죠. 너무 빨리 가는 30분입니다. 근데 기도의 30분이 왜 안 채워질까? 용무가 없기 때문이에요. 기도에 용무가 하나도 없어. 용건이 없어. 그죠? Es geht um nichts. 그죠? 아무것도 할 일이 없으니까, 독백을 30분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그러니까 기도 30분을 하려면요, 거기다가 용무를 집어넣으세요. 용무를. 멋진 말로 해가지고 독백으로 채워넣으려니까 여러분이 문학과 출신이 아니잖아요. 국문과 영문과 출신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뭐 시나리오 희곡 대본 작가가 아니잖아요. 근데 30분 기도를 무슨 말을 그렇게 채워넣겠어요? 용무를 집어넣으세요. 용무는 뭐냐? 사람이죠. 그죠? 예. 그러니까 저는 중보기도는 어떻게 하냐? 사람 이름만 좀 부르라고요. 사람 이름 하나 부르다 보면요, 생각이 나요. 예. 생각이 난다. 예. 생각이 난다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박민 집사님, 그러면 딸린 식구들 다 생각나. 예. 또 그동안의 역사가 생각나. 그죠? 네. 그리고 기도 제목이 생각나. 아팠던 거 생각나. 입원했던 거, 수술했던 거 생각나. 예. 네. 그죠? 네. 우리 집 와서 모기장 달아줬던 것도 생각나고. 이것저것 생각이 다 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박민 집사님, 그러면 생각이 쫙 나는 거예요. 그러고도 지금 생각할 게 많아. 그걸 빨리 넘어가야 돼. 예? 네? 그죠? 그 옆에 보니까 또 이르다. 이르다 자매, 또 생각나는 사람이 또 많아. 네. 하나님께 붙잡힌 생각이죠. 주님의 마음으로 거기서 이탈하지 않고 사념으로 빠지지 않고 꽉 잡고 내 마음 흔들리지 않도록 꽉 잡고 기도의 마음으로 잡고 십자가 마음으로 잡고. 그래서 여러분, 사람 10명 이름 부르다 보면 30분 금방 가요. 다 해본 거야 제가. 시간이 없으면 마음이 급해요. 아, 빨리 진도 나가야 되는데. 예. 기도하다가 이렇게 거기서 이렇게 멍 때리고 있는 분들은요, 예, 수필 쓰다가 문장이 끊긴 거야 지금. 예? 수필 쓰다가. 그래서 방언도요, 처음에 받았을 때는 그게 신선해가지고 막 하는데 그 다음에는 혀 돌아가는 것밖에 안 남어. 뭐 안 해본 줄 알아? 그죠? 예. 혀 돌아가는 것밖에 안 남어. 그걸로 폼 잡지 말고요, 내용을 채워넣으세요. 내용을. 예? 그러면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사람을 알게 되는 거고요, 긍휼히 여기는 거고,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함께. 예.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이름을 불러주세요. 예. 정말 그러면서 이제 말씀도 떠오르고 또 은혜도 되고. 그런데 아니면 극단적인 경우는 그냥 이름만 막 한 3, 40명 계속 불러대요. 제가 제자반 위에서 기도하다 보면요, 그 사람 수가 많으니까 다른 거 뭐 반개까지 나갈 틈이 없어. 친척까지 나갈 틈, 역사까지 할 틈이 없어요. 그냥 이름만 쫙쫙쫙쫙 불러도요,
그래도 하나님의 기억이 우리를 가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세요. 우리가 그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내가 물으면 성령이 하시고요. 하나님이 성령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는 그런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를 안다는 말이에요. 나를 안다는 것은 늘 나를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모태에서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님의 눈이 보셨고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하게 되었나이다. 주님께서는 나의 생각을, 내가 아직 형질이 형성되기도 전에 하나님의 마음에 사진 원판 새겨 놓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도, 여러분 육신이 약간 비틀어지면 우리가 치매에 올 수도 있고요. 믿음 생활 온전히 하셨던 우리들의 부모님도 치매가 오신 걸 보면 그게 저주가 아니잖아요, 그죠? 예. 육신의 모습이 그런 거죠. 그러나 원판은 하나님의 마음에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온전한 모습이 있고 또 우리의 전성기도 이미 주님께서 다 접수하셨어요. 그러니까 석양빛이 비치고 우리들의 인생이 저물어 갈 때도 우리는 슬퍼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래서 주님께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리고, 그리고 정신줄 놓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의 자리, 하나님 앞에 은혜의 자리 놓치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 조금 빗나가고 감정적으로 흐트러지면요, 제가 경험한 거예요. 사람이 금방 늙어버리고 그 사람이 금방 흐트러져요. 영적인 근육이 다 풀어져 버려요. 그래서 지각이 흐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 지각이 흐려집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멀어지면서부터 지각이 흐려져요. 그래가지고 하는 일이 다 안 되는 거야. 다윗 왕도 범죄하면서 지각이 흐려져요. 그러나 야곱이 그랬듯이, 모세가 그랬듯이, 사무엘이 그랬듯이 하나님 앞에 끝까지 바로 서 있으니까 환란이 와도 지각이 흐려지지 않아. 우리 기독군 권사님들이 늘 그랬어요. 80이 넘고 90이 되는데 지각이 흐려지지 않아요. 그래서 단정하게 기도 가운데 서 있고 얘기를 해도 조리가 있고요. 환란이나 시험이나 어려운 일 언제나 오죠. 6.25도 지났는거려. 예? 전쟁통도 지나고 어려운 일 다 지났는거려. 아들 군대 가서 군사 전사통보서도 받아보고, 그리고 속썩이는 영감님도 다 겪었고 모든 일 다 겪었거든요. 시집 갔다 소방 맞아오는 딸도 겪었고 눈물의 세월 다 겪었죠. 그러나 내 주 예수님 모시고 살면서 지각이 흐려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네. 중심 분명히 잡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네. 바람만 불어도 낙심하고 소문 한 가지에도 흔들려버리는 그걸 갖고 어디다 쓰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야성을 분명히 하고 중심을 바로 세워서 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원판은 주님이 갖고 계시고 알곡은 주님이 이미 추수하셨고요, 그죠? 예. 여러분이 사업하면 안 그러겠어요? 지사 세워놓고 영업만 판매만 해놓고 거기서 다 알아서 회사 거 갖다 다 들어먹게 보고만 있겠어요? 아니죠. 실적, 열매 그런 것들은 이미 다 거둬들이고 관리를 하겠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죠, 우리 인생.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성기만 드리면 되는 거예요. 열매만 드리면 되는 거예요. 알곡 같은 마음만 드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믿음의 생애로 인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해서 내리십니다. 우리의 일상의 자리로부터 하늘이까지 상승곡선, 음부의 자리까지 하강곡선, 바닥끝까지 행적으로 이쪽에서 저쪽까지 우리 인생 살면서 겪을 수 있는 모든 일에 주님이 함께 동행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우리도 주님의 마음으로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한 걸음이지만 끝까지, 작지만 위대하게,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에요. 예,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그랬습니다. 늘 기도의 자리에서 찬송가방 들고 가서 기도하고 집에 가는 게 전부이지만 세계를 품었습니다. 주님의 구속사를 품었고요. 주님의 나라를 품었습니다. 여러분, 미리암의 노래, 한나의 노래, 마리아의 노래 보세요. 비천한 계집정이오니 라고 그렇게 고백하지만 하나님의 구속사를 품고 예수님의 큰 뜻을 품습니다. 성령님의 큰 뜻을 품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말씀 생활은 헛되지 않고, 기도 생활 헛되지 않고, 그냥 눈앞에 어려운 일 하나, 그거 어떻게 감당할 수 없어서 주여 그러다가 집에 가고 답도 없는 인생 사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께서 이루실 일을 위해서 우리의 눈물도, 우리의 인생의 모든 여러 가지 크고 어려운 고난들도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예. 나의 고난이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바울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 정신줄 놓지 마시고, 그리고 은혜에서 1cm도 옆으로 비껴나가지 마시고 주님 앞에 마음 단대히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은혜 안에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